윤석열 당선인이 전면에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끄지지 않는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두고 인수위 안에선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여성단체들을 만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은 청소년 가족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반발과 우려를 듣고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까지 이름을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이름이 없어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가 인수위의 고민입니다. 인수위 안에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성평등 정책 기능을 포함한 채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형태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어서 공약 실행이 아니라는 지지층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기능들은 연관된 부처로 나눠주되 한부모 지원사업 같은 가족정책 부문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 등과 합치고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명칭으론 미래가족부 또는 인구가족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모이는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지휘탑이 정부에서 아예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쯤 당선인에게 이런 개편안들을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